자, 이제 시장을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 어제와 오늘, 오늘은 KF투자증권의 최연기 연구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원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? 어떤 전략 준비하고 계십니까? 일단은 이제 전일 이제 미국 증시가 모두 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 좀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고요. 사실상 장중의 흐름을 보면 3대 지수가 뭐 하락하기도 했었고 좀 엇갈리기도 하는 등 결국에 5월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경계 심리가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결국에 이제 그 금융시장이 이제 5월에 이제 빅스텝, 그러니까 50BP 금리 인상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이제 50BP 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것만으로는 좀 시장에 어떤 큰 충격을 줄 것까지는 않을 것 같고요. 근데 결국에는 이제 5월이 아닌 6월 이후에 통화 정책의 어떤 방향성, 뭐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50BP 금리 인상을 몇 번 더 가져갈 거냐, 혹은 지금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지금 75BP 금리 인상이 좀 단행될 어떤 가능성이 이번 회의에서 어느 정도 감지되느냐, 그런 영향에 따라서 과연 이제 안도렐리가 나타날지, 혹은 FOMC 회의 이후에도 좀 계속적으로 어떤 시장을 억눌렀던 어떤 요인으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될지 좀 그런 거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결국에 이제 뭐 4월까지 확인된 3월까지 어떤 물가 지표는 계속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있고 혹은 지금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좀 계속적으로 좀 빅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아마 열어두는 그런 스탠스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. 다만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수준에서 지금 현재 예측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만일 5월에 확인되는 4월의 물가 지표가 전월 대비 좀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흐름. 그래서 3월이 인플레이션 정점이 아니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확인이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미 연준으로서는 뭐 6월까지는 뭐 빅스텝 금리 인상이 가져가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이제 그 가능성은 상당 부분 반영했던 75BP 보다는 50BP 상당히 안정적인 선택이 가능할 것 같고요. 7월에는 뭐 7월까지는 좀 빅스텝 금리 인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마련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좀 증시에 좀 반등 모멘텀이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도 이런 금리 인상 긴축 강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 펀더멘탈 그러니까 경제 지표는 비교적 좀 양호한 좀 흐름이 계속적으로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함에도 불구하고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을 거다. 라는 좀 전망들이 좀 나타나 전망들이 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뭐 인플레이션 국면이기 때문에 가격을 좀 저가시킬 수 있는 뭐 음식료 업종 리오프닝에 따른 뭐 엔터라든가 미디어 업종을 선호합니다만 만약 5월 FOMC 회의 이후에 어떤 시장이 안도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확인된다면 금리의 어떤 변동성이 좀 이전보다는 축소되면서 결국에는 좀 성장주 쪽에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오늘 전략,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